선생님이 봤을 때 네. 신 받기 전에 무속인 네. 그리고 신을 받고 나서의 무속인 어떻게 이미지가 좀 다르세요? 신 받기 전에는 무슨 느낌이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네가 뭔데 내 점사를 봐? 막 이런 거? 그래서 관심이 아예 그 무속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도 신랑이 그렇게 힘든데도 웬만하면 찾아갈 텐데 저는 안 찾아갔어요. 제가 알아서 극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신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진짜 무속인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구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지금 안 거죠. 제가 듣기로는 네. 나이가 좀 어린 네. 자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10살, 7살이에요. 그러면 뭐지? 7살 아이는 좀 모른다고 해도 네. 10살 아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애들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데 저희 큰애는 일단 정신적인 걸 좀 알았었고 저는 그냥 그 ADHD라는 정신병 알았을 때 그냥 평범한 애들도 알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약을 먹였고 또 둘째는 순간순간에 진짜 딱 맞는 얘기를 해요. 얘기, 뭐라고 해야 되지? 말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순간순간 엄마는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이게 저한테 소름 돋을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장난감도 지 맘대로 막 소리나고 막 그런 경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무심코 넘어갔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다 신의 그것 때문에 너 나 알아달라 이 소리 했더라고요.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의 변화를 좀 느끼고 있나요? 작은 애는 알아요. 작은 애는 할아버지, 엄마가 항상 얘기, 엄마 할아버지한테 갔다 인사하고 올게. 그럼 알았어, 엄마 할아버지 인사 잘하고 와. 기도했지? 엄마 기도해서 알아요. 근데 큰애는 아직 인식을 그렇게 할아버지를 모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인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선생님도 네.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네. 무속이기를 가장할 때 무속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많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무속인이 되셨는데 네. 이제 아이들 네. 우리 이제 좀 이제 그거를 이제 안고 살아가야 되는 네. 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지금 작은 애도 유치원 다니고 큰 애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직 선생님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무속인인 거를 물론 그냥 일 다니는 직장 엄마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얘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네, 애들이 잘 받아주겠죠. 빌면 잘 받아주겠죠. 그게 제 걱정이에요.